이게 무슨... 아, 월급이에요. 무슨 월급? 저 월급 안 받는데요. 그러니까요. 왜 여태껏 안 받으셨어요? 가족끼리도 돈 관계는 확실해야 되는 건데. 가족끼리 그렇게 어물쩡하게 넘어가니까 나중에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며느리라도 돈 한 푼 안 받고 일하는 게 말이 돼요? 자기 가게도 아닌데. 3년 일하셨잖아요. 그만큼 경력 쳐서 넣을 수 있을 만큼 꽉꽉 채워 넣었어요. 공은 공이고 산은 사니까. 네. 감사합니다. 확인해 보시고 적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내가 조금 더 챙겨드릴게요. 동서, 잠깐 차 한잔 할까? 형님, 대체 무슨 중요한 얘기길래? 동서, 체계바라라고 들어봤어? 체계 무슨 책이요? 큐바 혁명의 아이콘이잖아. 아, 쿠바. 아, 예. 그런데요? 열강의 제국주의에 맞서기 위해 무력으로 혁명을 일으킨 사람. 아, 그러시구나. 예. 폭력적이고 극단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다. 혁명가들의 선택. 형님, 괜찮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권리를 빼앗기고 억울하게 핍박받는 자라면, 개인의 이익이 아닌 민족과 대의를 위한 것이라면 예외가 있을 수 있겠구나. 요즘 깨닫고 있어. 그러겠죠? 동서. 네?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서줄 생각 없어? 우리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고 우리 부씨 일가를 지키기 위해. 혁명... 아, 그거요? 이따 봐. 네, 형님. 들어가세요. 연락 드릴게요. 숙자님? 오랜만이다. 누구긴 누구야. 나야. 신이 내린 시내리. 짝다리 시내리.